팝업 스토어 본보야지는 동화 속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수에 반짝하고 나타난 베이커리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뚜렷한 정체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궁금해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베이커리로 동화 같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홀린드 베이커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묘한 모험을 떠나게 되었고 이들은 지워진 뚜두루 레시피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뚜두루 팝업 스토어는 정중한 메시지, 비현실적인 컨셉, 이모셔널한 스토리, 캐주얼한 공간으로 방문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통해 동화 같은 하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뚜두루 팝업 스토어는 7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4개의 공간에서 스토리와 체험이 전개됩니다. 4개의 공간을 모험하면서 비밀 레시피를 완성하고 뚜두루의 정성 어린 빵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공간입니다. 뚜두루 팝업 스토어 공간은 인트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메인 공간 그리고 그 외 구매 공간과 포토부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 공간은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 미니어처, 두 번째는 명장의 작업대, 세 번째는 비밀의 레시피방, 네 번째는 뚜두루 과자점입니다. 전체 뚜두루 팝업 스토어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인 공간인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 미니어처입니다.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을 모티브로 하며 방 자체가 하나의 미니어처 세상으로 변화합니다. 성수에서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을 경험할 수 있게끔 빵돌가마 마을의 건물과 배치를 유사하게 연출했습니다. 빵돌가마는 다른 요소보다도 크게 배치에 강조했습니다.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의 가을을 오마주했으며 포토스팟을 통해 빵돌가마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메인 공간인 명장의 작업대입니다. 기존의 크기보다 큰 조형물을 통해 고객은 자신이 비교적 작아져 명장의 작업대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장의 작업대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에게 더 좋은 빵을 제공하기 위한 명장의 고뇌와 장인정신을 담은 포스트잇과 액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장의 작업대에서는 빵바구니 속에 쏙 담겨있는 것처럼 찍거나 커튼처럼 열려있는 제빵모자 사이로 알고 보니 내가 라따뚜이와 같은 컨셉적인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메인 공간인 비밀의 레시피방입니다. 종이들이 벽에 가득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스카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고객을 위하는 뚜두루의 비밀 공간으로서 스탠딩 테이블을 좌측에 배치하고 포토존의 가장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종이가 가득한 방이면서 동시에 비밀의 방이기 때문에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배치하여 비밀스러운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지막 메인 공간인 뚜두루 과자점입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뚜두루의 빵을 실제로 먹어볼 수 있어 뚜두루라는 브랜드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 가능합니다. 뚜두루 과자점 공간은 뚜두루 과자점의 본질인 빵을 고려하여 구성했습니다.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 케이크 하우스의 무드를 차용했습니다. 전체 콘텐츠 플로우입니다. 메인 콘텐츠 뚜두루의 비밀 레시피를 완성하라와 서브 콘텐츠 및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뚜두루 팝업 스토어 메인 콘텐츠 뚜두루 비밀 레시피를 완성하라입니다. 스토리와 연계되는 콘텐츠로 팝업 스토어에 숨겨져 있는 뚜두루의 철학을 찾아 비밀 레시피를 완성하면 뚜두루의 정성이 들어간 빵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 공간에서 직원이 키트를 배부합니다. 뚜두루 빵돌가마 마을 미니어처에서는 미니어처 사이에 있는 글자를 찾아 조합하면 정답 빵돌가마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인 명장의 작업대에서는 벽의 종이와 액자 속 사진을 통해 정답을 유추해냅니다. 비밀 레시피 방에서는 방에 붙어있는 종이에 적혀진 글자를 통해 정답이 고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 레시피를 완성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이 진행됩니다. 방문객이 가져갈 수 있는 리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